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간 사람들이죠.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 빼놓고는 다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도망가서 흩어지게 되는데, 두루 다닌다는 얘기는 한쪽에만 간 게 아니라 이리저리 사방으로 다 흩어졌다는 얘기죠. 도망갈 때는 그렇게밖에 갈 수 없겠죠. 그래서 두루 다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자, 뭘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죠.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된 원인이기도 해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담을 받는다. 그게 이제 유대인, 유대교의 신앙이죠. 근데 이제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예수님이 설교하기를 이 성전 허물면 3일 만에 새로 짓는다 했죠. 그러니까는 성전 모독, 또 안식일 날도 예수님은 뭐 소경에 눈도 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런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말씀을 파괴하고 말씀을 일부러 회방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새로 짓는다 했다. 그러니까 성전도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이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건 맞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가르친 것도 맞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행했냐?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의에 이르는 수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다 100점 맞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다 보면 야, 틀렸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인데, 니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로 스데반이 전한 그 말씀,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제 이런 게 바로 복음의 말씀이죠. 바로 여기에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했다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믿는 자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흩어진 자들이 여러 군데 가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다를 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빌립의 전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5절에 가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죠? 자, 이제 흩어진 사람 중에 사도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는데, 그럼 빌립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을 스데반과 함께 기억하는데, 흔히 이제 일곱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말할 때 흔히 일곱 집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스데반, 빌립 같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때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많이 했어. 3,000명, 5,000명 부흥하니까 이제 바깥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 중에 서로 간에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의 그 시발점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그 구제입니다. 구제. 예, 과부들은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이제 구제하는데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유대인이고,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흩어졌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에 대해서는 구제를 다 했죠. 과부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헬라파 과부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등이 딱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시끄럽게 되니까 사도들이 의논하죠. 의논해서 야, 우리가 구제를 잘못 돌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구제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자 해서 일곱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사람을 사도들하고 구분해서 일곱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집사하고는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곱 사람이 맞는 표현인데 흔히 말하기 일곱 집사라고 해. 그래서 그 일곱 집사를 뽑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빌립 그런 사람. 그럼 이 일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보다 낮은 계급의 일곱 집사가 아니고 사도들하고 다른 성격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고 여기 헬라파 사람들, 이제 헬라파 사람들, 흩어졌다가 다시 예루살렘 돌아온 사람들, 주로 예를 들면 이방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몫을 대변하기에는 이 사도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대인, 헬라파 사람들 중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 멤버가 바뀌었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인 말고 다른 헬라파 사람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그 회원들이, 멤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로 섬기거나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곱 사람들, 일곱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냐 할때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게 된 거는 구제를 하는데 힘쓰라 해서 등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스데반을 봤지만 스데반을 우리 흔히 집사라 얘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아닌데 집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한걸 보면 설교를 엄청 잘했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보다 더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 그러니까 스데반은 설교를 엄청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길게 스데반의 설교를 한 거예요, 앞에서. 그리고 또 스데반에게는 뭐가 일어났는가 하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앉은뱅이 일어나라 해서 손잡으니까 앉은뱅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스데반도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스데반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그냥 다만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대변하는 사도들이냐 아니면 새로운 리더십이냐라고 할때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실제 하는 일은 보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흩어졌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예수 조금 믿는 척 하다가 예수 믿다가 그다음에 너도 한번 가볼래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을 설교할 수 있고 또그 복음을 능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빌립이 흩어져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아닌 빌립이 어떻게 나가서 도망가서 흩어져서 전도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자, 5절에 가서 다시 봅니다.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러니까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은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였죠. 예. 그리고 사마리아의 중심이에요. 사마리아. 거기에 내려가서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 걸 알게 되는데 사도행전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구절이 뭡니까?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에 참 사랑하사. 그럼 사도행전 끌어가는 키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복음이 성령이 임하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확산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성을 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뛰어갔잖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도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빌립의 전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도, 사마리아 성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기까지 지금 빌립이 뛰어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전도가 돼야지 땅끝까지 갈수 있는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땅끝까지 가는 전도는 주로 누구 했어요? 뭐 사도들이 다 했지만 바울이 대표적이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다음에 파송돼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선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땅끝에 가는 선교가 만약에 바울에게 중심이 돼 있었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중간 지역에 그 베드로도 선교를 했지만 빌립이 선교를 많이 해요. 그 빌립 선교가 중요한 선교예요. 전도가.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라고는 지역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이거를 역사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배경이 되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를 이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뭐 열두 지파죠. 우리는 뭐 경상도 전라도 해가지고 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파들로 구성이 되죠. 열두 지파가 구성이 됐다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그 사울이 왕이 됐다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쭉 통일 열두 지파가 하나로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통성의 역사예요. 근데 이 정통성의 역사가 어디서 깨지는가 하면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유명한 솔로몬이야.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야. 근데 르호보암 때 솔로몬 때 너무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말년에. 그래서 처가척을 1,000명이나 두고 솔로몬이 또 궁궐도 많이 지어서 그 자기 그 정략결혼한 공주들한테 부인들한테 막 주고 하는 바람에 또 군사비도 많이 지출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방탕하죠. 도덕적으로도 방탕하지만 세금도 굉장히 많이 헛되게 막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때 뭐랬냐면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가 세금 많이 거두고 우리 괴롭히면 너왕안 한다 했어.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했습니까? 야, 니들이 편해서 그래. 내가 아버지 열 배는 더할 거야. 그렇게 해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 지파가 함께 북이스라엘로 독립을 해버리고 분단을 해버리고 남쪽에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의 얘기에 그첫 번째 얘기는 남북 이스라엘의 분단의 역사입니다. 그 분단의 역사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열 지파는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지파예요. 그 중심이 사마리아야. 예를 들면. 자, 그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또 죄를 열심히 짓죠. 죄를 열심히 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해 버리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딱 쳐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주시켰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하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강제 이주시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피를 섞어.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돼버려, 혼혈이.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이 돼버린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부터.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유다가 남이스라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유다라고 하죠. 그죠? 유다. 유대. 유대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바벨론 멸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70년 동안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래도 그루터기는 새싹이 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의 유대는 회복이 되어져요.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 70년 하고 딱 돌아왔을 때뭘 하죠? 스룹바벨이 인도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불탔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2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불타니까 제2의 성전, 흔히 스룹바벨 성전이라죠. 그 성전을 짓잖아요.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도 성전 짓는데 보탤까 이래요. 그랬더니 꺼져라 그러지. 예, 니들하고 우리하고는 볼 일이 없어. 니들은 다윗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로 분단시켰다가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혼혈 돼버려가지고 니들 잡종하고는 우리가 일을 할수 없어. 어떻게 성전 짓는데 니들이 우리를 돕냐? 나가라 해서 뿌리쳐버려.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제2 성전을 지었지만 그게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에서 다 훼파됐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보존되지 않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자기가 총독으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도시를 재건하죠, 도시. 도시를 재건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예요. 자, 그거 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이 성벽 짓는데 함께 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사마리아 지역,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지역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도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그런 입장에서 붙으려고 하는 이유가 더 많아.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성전 질 때도 니네 안 해. 이랬잖아.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할 때도 안 하죠. 그러니까 순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느헤미야 그때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야, 니네들 가만 안 둬. 해가지고 페르시아에다 고자질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페르시아로 배반하기 위해서 지금 반역을 하기 위해서 저 도시를 재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막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니까 자기들이 군대를 동원하죠. 군대 동원해서 전쟁하자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꿋꿋이 이기고 나갔던 게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싸우고 그래서 한 손에는 성벽 재건하는 그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파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요. 그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 그때는 막 전쟁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막 이렇게까지 위협을 했어요. 자, 이래가지고 400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로 오게 돼요.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감정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를 알수 있는 사건이 바로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에요. 자,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딱 도착했을 때 정오쯤 돼서 피곤해서 목말라서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물을 뚫어 나오지. 그 이름은 몰라. 수가성 여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좀 달라 하니까 이 여자 깜짝 놀라지. 왜 놀래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러죠. 그래서 요한의 기록하기를 뭐랬냐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더라. 그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배경이고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수가성 여인한테 물 달라 했어. 그 여자 깜짝 놀란 거지.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그리고 유대인이 왜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가? 사마리아 잘안 지나가요. 안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으로 가서 다시 둘러서 간단 말이에요. 길이 멀어도. 그럼 예수님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땅도 밟기 싫었어. 땅도 밟기 싫었고 유대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유대인들 뭐라요? 안 좋은 날이야. 가을에 왜 비가 온대요? 오늘도 비 오고 내일도 비 온다는데. 가을에 비가 오면 안 좋은데. 그죠? 가을에 비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오거나 말거나. 근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안 좋아하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좀 믿음이 있다 싶은 사람은 사마리아는 외면해서 지나가는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 사마리아 사람들 뭔데? 니들은 혼혈, 피가 섞인 사람들이고 신앙의 정통성을 잃은 사람들이야. 그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웠어. 이게 용납될 수 없는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성전을 두쪽 내냐? 성전은 중앙성소, 예루살렘만이 정통적인 성소다, 성전이다 이렇게 봤는데 쥐들이 그리심산에다가, 그러니까 수가성이 대답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둘다 아니다. 그때 답이 뭐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린다. 그러니까 장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여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 뭐냐면 모세 오경만 믿어. 모세 오경만 믿는데 유대인들은 성경 모세 오경하고 그다음에 선지서, 선지서.
이사야라든지 선지서, 구약성경을 우리가 믿는 구약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신앙적으로 색깔이 너무 달라. 색깔이 너무 달라. 그래서 아주 앙숙이었어요. 앙숙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대를 받고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의 우월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수가성을 지나가면서 여자하고 말해가지고 전도한 거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야. 어떻게 사마리아를 가가지고 거기서 더군다나 여자하고 말을 걸어서 그 여자는 뭐예요? 남편 다섯이 있는데 막 사는 여자라. 저런 부정한 여자하고 예수님께서 말을 터가지고 전도한다? 예수님 거의 이단이에요. 그죠? 유대교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을 했잖아. 근데 지금 누가 이 뒤를 따르고 있어? 빌립이 하고 있잖아. 그 빌립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특이한 행동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전혀 특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도 맞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뭐 한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성령이 예루살렘만 있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가는 게 맞죠. 예, 땅끝까지 성령이 가기 전에 예, 사마리아부터 먼저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옳은 행동이야.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야. 근데 이 일을 먼저 헤쳐나간 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딱 도망가면서 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콱 전한 게 빌립이야. 그리고 빌립 좋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빌립이라고 하세요. 1번 스데반, 2번 빌립. 예, 아들 둘 있는 집은 목매달이 두 개. 근데 이왕에 목매달 같으면 예, 스데반, 빌리, 바울. 예, 다 이왕 목매달 두 개면 어차피 두 개나 셋이나 똑같아. 그리고 아들 셋 나서 1번 바울, 2번 스데반, 3번 빌립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서 한번 아들 낳아보세요, 힘 있으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데 복음 그러니까 그렇기 때는 아들 놀만해. 이렇게 써먹을 때는 아들 놀만해. 예,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복음 전할 때 필요할 때 아들이 필요해. 근데 요새는 전도도 남자들이 합니까? 아니 남전도에 이제 이번 11월 달이 전도회 새로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전도회가 참 어려운데 옛날에는 교회가 전도회밖에 없었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북한산 100군데를 갔다 왔대. 한나야, 손이 왜 이렇게 새빨가냐? 매니큐어를 엄청나게 했더라고. 있어요, 한나라고. 그래서 한나 손이 새빨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무조건 웃잖아. 근데 그날은 웃는 게 아니라 나한테 대답해. 목사님 토요일 날 우리 100군데 갔다 왔어요. 내가 100군데 갔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화제 돌리느라고. 그래서 어떻게 100군데를 가? 100군데 가보셨어요? 죽기 전에 가보세요. 네. 젊어서 갔다 왔죠. 한 번 더 갔어요. 어떻게 거가 거기를 험한데, 그러니까 북한산성에서, 밑에서 북한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저쪽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가팔라요, 100군데가. 그래서 올라간 4시간 걸렸어, 그러더라고. 그럼 뭐 왕복 한 6, 7시간 걸린 거 아니야? 올라간 4시간 걸렸으니까 갔다 왔다. 그래서 여자들도 세다. 네가 어떻게 갔니? 그랬더니 등산셀에서 갔어요. 그 청년들은 등산셀이 있어. 예, 우리 교회도 세월이 많이 가서 많이 늙었잖아요. 예, 우리도 처음에는 셀 리더들이요 북한산을 갔어. 그래서 대나무는 기본이야. 대나무 가가지고 막 이렇게 능선 타고 다니고 막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가더라고. 어느 날부터 가자더니 숫자가 줄더니 그 다음에는 한 중간쯤 가가지고 예, 그 절간이 있어. 그 중간쯤 가더니 거기서 밥 먹자 하더니 나중에는 주차장에서 갔다 오시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싹 끊어서 안 가요. 세상에 가질 말지. 어떻게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이왕에 내려오실까 우린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갔어 거기를. 그때부터 절대 안 가요. 청년들은 100군데도 가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자들도 괜찮아. 전도하는데 누가 전도해? 남자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잘 없어. 여자들이 전도. 그래서 빌립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전도회를 새로 해야 되는데 여전도회는 일곱이에요. 그 내년에도 여전도회 일곱 한대. 좋아.
남전도에 다섯이야. 근데 다 부시고 두개 한대.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고. 박상희 목사님, 안 돼. 그래서 다섯 개 만드시든지, 안 되면은 네 개를 만들든지. 하여튼 간에 대책 없어. 그럴 것 같으면 남전도에 하나 하지. 남전도에 뭐라 해? 그냥 없다 하지. 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빌립이 전도하고 스테반이 전도했는데 지금은 빌립도 없고 스테반도 없어. 그러니까 딸셋 낳아서 딸다 시켜버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간다는 얘기가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고 얼마나 역사적인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 전도의 발걸음이냐. 아셨습니까? 아멘. 자, 그럼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자,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죠. 무리가라고 하는 말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그 사람들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말은 뭐냐면 설교죠. 복음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설교를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결과로 한 마음으로 만장일치로 다 같이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어라. 세례 받아라. 하루에도 다 했어. 또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 빌립이 전도한 방식이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전도는 어떻게 했냐면 말을 듣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건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 자, 복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그러니까 니들 성전 가지고 안 돼. 성전에 제사드린 가지고 안 돼. 그 율법 가지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래서 이제 성전 가서 예배 안 드리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하나님 성전이고. 아멘.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의의를 획득하는 건 틀렸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나가서 지킨다 하지만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게더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주지 못하는 의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의를 믿음으로 획득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에 따르는 의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획득하는 의의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획득하는 의는 뭐라 했어요? 예, 이거는 은혜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게 있는데, 죄는 빚입니다. 죄는 빚인데, 빚진 게 있는데, 빚이 한돈 100만 원 되면 갚을 만해. 근데 100억 그러면은 못 갚지. 그죠? 그러면 빚은 어차피 갚아야 되잖아. 빚못 갚으면 감옥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갚든지, 내가 못 갚으면 뭐예요? 파산해서 다 탕감 받으면 되죠. 고집은 세가지고 돈도 못 버는 것이 100억을 갚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만 하나 저래만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파산 신청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의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물로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 탕감 받은 거예요.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심산의 성전이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 중에서도 모세 오경까지만은 자기들이 믿고 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잘난 척해 가지고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로 하고 너희들 예배는 불법이고 구원 없다 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선지서 예언서까지를 다 받아들이는데, 그 자기들이 볼때그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열등하잖아요. 유대인에 비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 개 취급 받았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와서 복음의 말씀 전하는데 그 복음 말씀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니, 우리가 유대교 하고 싶어도 니들은 안 된다 해서 접근을 못 했잖아요. 개 취급당해가지고, 이방인 취급당해가지고. 예? 그랬는데 유대인의 자리도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스테반의 이 빌립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말씀에. 아멘. 예수님이 전한, 그리고 스테반이 전한, 빌립이 전한,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콱 갔던 게 뭔가 하면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랬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러니까 행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나는 세상의 빛이야. 사람들 못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눈 떠 하니까 이 사람 눈 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지 알겠지 이렇게. 예? 이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말라. 나는 영생하는 물이야. 사람들이 못 알아먹어. 이 물 먹으면 목말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니들 목 안 말라. 사람이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손과 발이 마비가 됐어. 그럼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비정상적인 거는 뭐냐면 여기에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냐면 장애인이 없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있어. 예, 아이가 어린 양의 사자와 함께 그 다음에 아이가 독사굴에서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문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잖아. 그러니까 이상적이면 장애인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쯤이에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중풍병자 손 못 피는 사람 손 피게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천국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전하면서 뭐 했어요?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왜? 그 말씀을 입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만 들으면 잘 못 알아먹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여주는 거를 한 거예요. 시청각을 한 거예요. 시청각을. 스테반도 그렇게 했죠. 스테반도 말씀을 딱 전한 다음에 스테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스테반 말이 진짠가 봐? 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죠. 빌립 똑같은 거예요. 빌립도 복음을 전하거나 사람들이 그런가? 라고 할 때 봐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서도 알만한데 눈으로도 딱 보여주고 손으로 딱 만져주니까 그냥 다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빌립이 전도하는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 말하고 행동하면 척척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능력 전도하는 거예요. 능력. 말도 하지만은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지만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팎으로 하나님 역사를 펼치는데 사마리아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했던 그 표적이 뭐냐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좀 난방 히터 좀 하세요. 자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 그러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자 그 기적 중에서 귀신 나가는 거하고 중풍병자하고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이 세 가지 쓰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왜 의미가 있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로 볼 때는 이 귀신이 나가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고 하는 증조예요. 귀신 들어가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거나 혹은 사람 구실 못하죠. 귀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흑암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예요. 사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다는 얘기는 이 흑암과 사탄이 쫓겨나는 걸 봐야 되니까 귀신 나가는 거예요. 자, 귀신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리 질렀다는 얘기는 귀신이 소리를 질러요? 아니면 귀신 들어간 사람이 소리 질러? 잘 몰라. 아니, 귀신이 소리를 질릴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귀신이 소리를 질릴 수도 있겠지. 귀신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라잖아요. 귀신. 그럼 귀신이 소리를 안 질러더라도 귀신 들어간 사람이 또 소리를 질릴 수 있겠지. 귀신 들어간 사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럼 그러겠지. 그러면 하여튼 간에 그 귀신이 나갔다는 하나의 그 표시예요. 귀신이 눈에 안 보이잖아. 귀신 눈에 보여요? 귀신 눈에 안 보여. 눈에 보면 이상한 거야.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 소리 지르면서 나간다. 소리 지르면. 그래서 막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고 막 바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도 귀신이 들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더 세게 하면 소리 지르면서 나가. 나 나간다 그러고 나간다고. 그래서 귀신이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귀신이 도망가는 거를 소리로서 말한 거예요. 나 귀신 나가?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자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터잡으면 잘 안 나갈라 해.
가만 놔두면 거기서 눌러붙거나 아니면 더 악한 귀신들 데리고 와. 왜? 귀신이 놀이터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한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이 점점 귀신이 더 많이 살아. 귀신이 더 많이 살아. 그래서 터잡고 안 나가. 아, 이건 눌러붙어. 그 더 악한 것도 데리고 와. 여기 우리 왕국이야. 왜냐하면 자기가 다 먹잖아. 제사상도 먹지. 자기 하라는 거 다 하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 귀신의 왕국이 번창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아, 망했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귀신 나가는 게 좋죠.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귀신은 제사상 받아먹고 그 다음에 그 집에다가 안 좋은 일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역사예요. 귀신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귀신 들어가서 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귀신 쫓아내야 되겠죠. 막 가서 팹시다. 그래서 이거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 때려서 죽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 왜 사람을 때리냐고. 예, 그러면 괜히 그냥 사람만 죽어가지고 우리 잡혀가요. 예, 귀신은 때려가지고 도망갈 귀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이거 소리 지르고 난다니 때리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귀신이 무서워 도망가. 딴 거 안 무서워.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거 귀신 제일 싫어해. 귀신 이기는 방법이요.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면서 아까워가지고, 아,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다 잃어버렸어. 아쉬워. 자기 터져봤는데 쫓겨나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가네, 귀신이. 그래서 막 발악을 하기도 하고, 발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직전에 보면요, 굉장히 귀신 소리 지르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서워하면 안 돼요. 교회가 봐 그랬더니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거나 또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가 안 되겠으면 도망가겠지. 어떻게 우리가 도망을 가요? 귀신 무서워 도망가? 귀신 무서워 도망가면 갈 데가 어디야? 지옥밖에 없어. 갈래요? 안 되겠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쫓겨나? 믿는 사람이 왜 쫓겨나? 귀신 쫓아내야 되죠. 소리 지르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게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이렇게 손이 마비가 된 사람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안 되는 사람. 그 다음 뭐예요? 못 걷는 사람. 안진병이나 다리가 장애가 와서 못 걷는 사람. 그게 뭐죠? 이게 바로 그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얘기가 뭐냐면 죄 아래에 있고 사탄 아래, 마귀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에 있으면 질서가 깨진 거예요. 막 흔크러지게 되고 뭐가 고장이 났어. 고장난 거 안 좋은 거예요. 전기가 있는데 만약에 전기가 잘못되면 이 불이 나가죠.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지. 차가 있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죠. 뭘 생각해요? 다 고쳐야 되지. 그러니까 삐뚤어진 거는 고쳐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지금 불구자가 됐고 이게 지금 망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적으로 돌려놔라 얘기야.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낸다는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네가 원래는 팔이 굽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안 펴지는 거야. 펴라. 구원 받는 게 정상이요? 구원 안 받고 이렇게 돼서 못 펴는 게 정상이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필요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강같이 혹은 또 뭐예요? 사막에 길이 없는데 길이 나고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망가지고 부스러진 것이 회복돼서 정상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 얘기는요, 점점 더 이게 굽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쫓겨나고, 안진병이가 또 중풍병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딱 볼 때, 빌립이 와서 말씀 전하니까, 와, 정말 그러네, 라고 하는데, 감동을 받는데, 귀신이 나가고, 막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정신 못 차리고 빌립의 복음 전도를 듣고 다 예수를 믿어버린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누가 했던 거냐면 원래 했던 게 예수님이 한 거야.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니들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 전하시면서 귀신 쫓고
병든 사람도 고쳐내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거 악랄하게 대적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그때 뭐예요? 스데반이 일어나서 또 했죠. 말씀 전하고 스데반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죠. 그러고 또 발칵 뒤집혀지니까 뭐예요? 사내들인 법정에다가 세워놔가지고는 재판하다가 화나니까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빌립이 도망가면서 사마리아 가가지고 또 말씀 전하면서 또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예수를 죽이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빌립 죽일 수 있어요? 흩어진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뚝에 본물이 터진 거야. 아멘? 그러니까 막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죽이는 것도 한둘이지.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똑바로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을 받고 그래서 능력 전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거기에 뭐예요? 마귀들이 와서 처음에는 핍박을 하고 처음에는 막 해코지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뭐예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의 그런 역사는 후퇴하거나 안 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마지막 가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재림하시는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 별로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 보면 뭐예요? 교회는 점점점 많은 민족과 많은 종족들에게 전파돼가지고 믿는 사람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숫자가 꽉 차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에요.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역사는 실패의 역사나 문 닫는 역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원하는 수준만큼 마지막에 하나님 원하는 범위만큼 복음이 성공적으로 전파돼가지고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고요? 우리가 빌립? 아멘? 우리가 빌립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빌립해야 되죠? 예,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믿다가 죽어버리자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 전하자. 흩어지는 방법 둘이에요. 하나는 자원에서 흩어지는 거고 하나는 매맞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좋아요? 자원에서 흩어지는 게 좋아요. 자원에서 전달하러 가세요. 안 가면 매맞아버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든지 스스로 안 가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라도 흩어가지고 복음 좀 받았다고. 아멘? 우리나라도 보면요. 북한 이북 쪽에가 훨씬 더 교회가 더 강했어요. 여기 서울에 여기 잘난 사람들이요. 잘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는 서북 쪽에가 많이 옛날부터 안 좋게 대우받았잖아요. 평양 위로 신우주하고 막 함흥 이런데 함흥은 뭐예요? 가만 안 오는데 함흥 차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 막 전파되고 했는데 오히려 유교 통해서 이렇게 월남했죠, 그죠? 피라미드 내려왔죠, 그죠? 그러는 바람에 오히려 서울이나 이 남한 쪽에가 이 북한에서 피난민 와가지고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르지 말고 순종을 해야 돼요.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 달라질 수 있어. 예수님이 전했고 스데반이 전했고 빌립이 전했고 그 다음에 누구야? 바울이 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전해져.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도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야. 예수님도 거기서 하다가 죽었고 스데반도 거기서 하다가 죽었어. 근데 빌립은 뭐예요? 사마리아까지 갔어. 바울은 뭐예요? 로마까지 갔어. 복음 전하는 사람도 다르고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도 다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가서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 성은 뭐예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지역, 그 원수되었던 그 지역, 그 이방인 취급받았고 개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뭐가 임했다고요? 큰 기쁨. 자 이 기쁨 뭐예요? 이 기쁨. 자 우리나라의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면 뭐지?
일본하고 축구로 해서 이겼다. 그러면 기쁨이 뭐고? 우리나라 기쁨이면 뭐예요? 집에서 뭐가 기뻐요? 걔가 이쁜 짓을 하면 기뻐. 그 다음 뭐예요? 드라마에 나왔는데, 드라마에서 남자가 잘생긴 거랑 여자가 잘생긴 거랑 좀 다른가 봐. 여자들이 남자, TV 나오는 남자들 보고 잘생겼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상한 남자들처럼 보이던데. 근데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하더라고. 에? 뭐가 기뻐? 내가 원하는 막 연예인이 나와서 뭐라 하면 기뻐요? 뭐가 기뻐요 도대체? 자식들이 잘 되면 기뻐? 그다음 남편이 잘 되면 기뻐요? 뭐가 기쁘죠? 그러니까 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 지금 사마리아에 임했어. 사마리아에 임한 기쁨은 큰 기쁨인데, 이 기쁨 뭐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그 지역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얻어낸 정말 막아낼 수 없는 기쁨이에요.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허전해요. 허전해하고 또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시달리면서 살아.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큰 기쁨은 어떻게 올까라고 할때 이거는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포도나무하고 가지 이런 관계로서 내가 살아가는 정말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얻어지기 전에는 진짜 기쁨을 우리가 얻기 어려워. 진짜 기쁨의 샘. 사마리아제 그랬잖아요. 남편 다쳐뒀는데도 자기가 목말라잖아. 그 목마르지 않는 것이 뭘까라고 할때 진짜 기쁨인데 그 기쁨은 예수 믿어서 오는 그런 기쁨이죠. 아멘. 우리 집에서도 기뻐야 되잖아요. 집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 못 가. 요즘에는 그 옛날 같으면 그 신문을 다 신문을 받아서 보잖아요. 그 신문 받아서 보면 그 신문 막 돌아다니니까 그 신문지 굉장히 요긴하게 썼죠. 그죠? 신문지 굉장히 요긴하게 썼습니다. 신문지 요긴하게 썼는데 그 신문지를 이렇게 모아놓지 않으면은 뉴스를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좀 있는 집에서는 신문을 한 달치, 1년치씩 모았죠. 집안이 좀안 좋은 집안인가 봐. 집안에 보면 신문지를 신문 철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난주에 신문이 뭐였지 뭐 이런 거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집안이야. 그치, 되는 집안은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 지금도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온 그런 신문을 도서관에서는 이거 다 보존하죠. 저도 도서관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할 거야 아마. 그래서 도서관 가면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하면은 그거 뒤적뒤적하고 그러면 시간이 잘 가요. 그렇게 신문 이런 거 역사적인 자료가 굉장히 귀한데 그거를 보관하기 굉장히 어려웠어. 집도 좁은데 신문 보관할 데가 어딨어. 가난해가지고 신문지 해가지고 옛날에 온갖 걸로 다 썼잖아요. 신문지 가지고 요긴하게.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그저 검색만 하면 다 나온다니까. 그 난리가 났어. 나쁜 짓 하면 다 나와. 한번 걸렸다면. 근데 보니까 그안 좋은 일들도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런데요. 그 인터넷 같은 데 자꾸만 돌린다고. 돌려가지고 할거 없으니까. 왜냐면 새로운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뉴스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옛날처럼 신문처럼 해서 아침에 한번 오면 한번 보면 하루 종일 안 보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 보잖아요. 핸드폰 보잖아요. 그럼 뭐냐? 실시간으로 뉴스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나와. 1년 전에 어떤 일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 끔찍한 사건들 굉장히 많아 세상에는. 끔찍한 사건. 여기서 밥 먹다가 그런 거 잘못 보면은 밥을 못 먹어. 잠깐만. 남자들이 전도 못하면 여자들이 해서 왔는데 의정부가 어디서 막그 살인사건 난 거에 대해서도 막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시 해서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더니 우연히 봤는데 그 여자가 남자 둘을 죽였지. 시시한 얘기를 남자 둘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때 그잘 몰랐어요. 다시 그걸 보고서는 확실히 알았는데 남자 둘을 죽였는데 예배 시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남자 둘을 죽여가지고는 자기 그 아파트 뭐 어떤 건지 모르는데 집에다가 베란다에다가 막 싸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오래된 건 10년이 됐다나 몰랐어요. 예, 그래가지고 남자 둘을 죽였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발각이 됐는가 하면 그 아파트에서 애 우는 소리가 나가지고 애가 죽는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주민들이 신고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신고해서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애가 다 말라 죽어가는 애가 있다지.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돼? 한 8살인가 됐다나. 그런데 죽지 않을 정도로 뭐 가끔 와가지고 먹을 거좀 던져주고 갔는데 그게 엄마가 한 거야. 근데 엄마 지금 나가서 살면서 딴 남자하고 사나 외국인 노동자하고 사나 막 그래. 근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둘이나 죽이고 애는 나가지고는 나이도 많은 애를 낳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됐어. 근데 그 사연이 그래대더만 그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가 6살인가 8살인가가 이건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요. 하여튼간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는가 봐. 그러니까 남편하고 그것 때문에 이게 다툼이 온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안 그래도 그 얼마나 힘든 사건이에요. 힘든 사건이면 부부가 둘이서 어떻게 잘해도 살기 힘든데 너 때문에 그랬다 하다 해가지고 이 엄마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가 이런 게 됐다 해?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다툼이 심해가지고 자기 먹는 약을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에 줬는데 그 남편이 죽은 거야. 겁나니까 베란다에 쌓아놨대.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람이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뭐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뭐라 하니까 또그 남자도 또 이렇게 해서 약을 먹여서 죽었나 봐. 그 남자 둘이 죽었는데 그 집에 시체가 둘이나 썩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애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애가 이제 커가는데 그냥 애는 놔두고는 들락날락 하면서 밥이나 주고 자기는 나가서 가출해 살고 엉망인 거야. 완전 귀신 나오는 집이지. 안 그래요? 근데 그 귀신 나오는 집이 아니라 사실은 막그막 시체는 썩어가고 있고 애는 거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엄마는 정상이 아닌 거야. 근데 보면 정말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큰 기쁨이 임했다는 말이 이 세상의 모든 그안 좋은 일이나 그런 슬픔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거기는 사고 나서 애를 잃었고 그다음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것이 정상이 아니죠. 예? 그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약 먹고 살아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들통이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애가 우는 소리가 이웃에 들렸을 때 처음에는 몰랐다 아니야. 그냥 그런 줄 알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그 기쁨이라는 것이 뭐냐 할때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 근원적인 기쁨, 다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나오는 기쁨. 그런 기쁨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얻는 기쁨,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보면서 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복음은 빛이야. 귀신들은 와가지고 앉은뱅이 해라, 너 소경해라. 그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둠을 쫓아냈다. 어둠을 쫓아내니까 망가지고 고장난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니까 기쁜 게 정상이지.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간다면 정상이래요. 정상에서는 기쁘지.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기쁜 거고 피곤해서 잠못 자는 사람이 잠을 자면 기쁜 거죠. 아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백성 된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진짜 기쁜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쁜 거예요. 그걸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이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과 이 땅에 그 어둠을 물리치고 진짜 마귀들에게 뺏겼던 슬픈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 교회는 기쁨의 집이에요. 아멘. 비록 슬픈 일을 겪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교회로 모였을 때 어두운 가운데 비치고 슬픈 가운데 기쁨이고 낙심 가운데 소망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사마리아에 전파가 됐는데 그 일을 빌립이 일어나간 거예요. 아멘. 우리도 예수 믿는데 끝까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교회로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전파하는데 진정한 이 땅에 빛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를 선물하는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교회가 전도 선교하는데 더 힘을 써서 우리 믿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잘했는데 우리들도 우리 가족 전도와 우리 이웃 전도 나가서 세계 선교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2